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 설치 USB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윈도우 설치 USB가 있어야겠죠. 8GB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품 키, 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정품을 구입하셨다면 준비해 두시고, 물론 없어도 설치는 되지만 사용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윈도우 설치 USB를 만들게 되면 USB 메모리는 기존 내용이 전부 지워지니 만들기 전에 메모리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백업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로 구입한 USB 메모리라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로 이동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만 사용하시던 메모리일 수 있으니 먼저 포맷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삽입합니다. 컴퓨터에서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탐색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단축키를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실 때마다 단축키로 열면 됩니다. 단축키는 키보드 좌측 하단에 있는 윈도우 마크와 알파벳 E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탐색기가 화면에 나타나면 좌측에 내 PC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본인이 사용하는 장치 및 드라이브가 나오는데요. 목록 중에 삽입한 USB 메모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포맷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느 드라이브에 USB 메모리가 삽입되어 있는지 드라이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용량이 표시되고 아래 파일 시스템은 FAT32로 선택합니다. 할당 단위 크기는 8192바이트로 하시고 볼륨 레이블은 그대로 두세요. 어차피 윈도우 설치 USB 제작할 때 알아서 변경되게 됩니다. 아래 포맷 옵션은 빠른 포맷으로 체크합니다. 다음 시작을 눌러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빠른 포맷이기 때문에 포맷이 금방 완료됩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 아래 주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소를 입력하시기가 힘드시면 포털 사이트에 윈도우 10 다운로드 이렇게 입력하셔도 바로 해당 링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된 주소로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 1909.exe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끔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명 뒤에 있는 1909는 윈도우 10의 버전입니다. 지금 동영상 제작 시점은 1909로 나오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때 뒤에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더라도 상관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금방 완료되고 탐색기를 열어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고 조금 지나면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해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가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현재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USB로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언어, 아키텍처 및 버전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언어를 변경할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여타 항목들도 변경할 수 없게 나오는데요. 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제해 주시면 윈도우 10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사항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사용할 미디어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저희는 CD로 제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ISO 파일이 아니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USB 메모리가 적어도 8GB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8GB 이상의 USB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포맷한 드라이브가 F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F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통신 상태나 컴퓨터 속도에 따라
다운로드 속도가 PC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이 100%가 되면 다음은 다운로드를 확인하고 이어서 윈도우 10 미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되었습니다. 설치 USB 제작이 완료되었군요. 탐색기를 열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 설치 USB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윈도우 10을 설치하실 분은 윈도우 10 설치 편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